손 부채질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? 너무 더운 여름철 시원해지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? 최대한 실내에 있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, 시원한 음료수를 먹거나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마저도 없을 땐 손을 부채처럼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.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중더 더운 건 어느 쪽일까요? 당연히 움직이는 것이 더 덥습니다. 움직이면, 즉 근육이 움직이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손 부채질을 하면 바람이 만들어집니다. 바람은 우리의 몸에서 난 땀을 증발시키고, 땀은 증발되면서 몸에 열을 흡수해가기 때문에 손 부채질을 하면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손 부채질을 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 역시 만들어집니다. 즉, 손 부채질의 효과를 보려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열보다 손 부채질로 만드는 바람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해가야 합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 부채질을 할 경우 약 10km per hour의 속도를 가진 바람이 만들어지고 1분에 1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. 이것을 바탕으로 30도의 온도와 40%의 습도를 가진 곳에서 손 부채질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여성을 기준으로 흡수되는 열은 1분에 2.85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즉, 이런 환경에서 손 부채질을 하는 건 만들어지는 열보다 흡수되는 열이 더 많으니 효율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손 부채질로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시원함을 느끼는 건 얼마나 적은 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땀이 증발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20도의 온도와 10%의 습도를 가진 곳에서 손 부채질을 하면 흡수되는 열은 1분에 6.91 칼로리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반면, 32도의 온도와 50%의 습도를 가진 곳에서 손 부채질을 하면 흡수된 열은 1분에 0.377 칼로리로 손 부채질이 오히려 우리를 더 덥게 만들어주는 행동이 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7월, 8월이 되면 30도가 넘는 날이 굉장히 많고 습도는 78에서 79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32도의 온도와 50%의 습도에서 1분에 0.377 칼로리였으니 30도의 온도와 약 80%의 습도라면 이것보다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겠죠. 물론 사람에 따라 땀이 나는 정도와 더위를 느끼는 정도, 손 부채질을 했을 때 바람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라고 할순 없지만, 여름에, 심지어 한낮에 덥다고 손 부채질을 하는 건 오히려 우리를 더 덥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손 부채질로 시원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봅시다.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,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